계절이 변하는 걸 보면 참 오묘하고 신기합니다. 여름도 곧 갈 겁니다. 이번 주 굉장히 더웠죠. 영덕 내려가는 날 38도가 넘었더라고요. 38도. 그날 최고 기록을 깬 것 같습니다. 밖에 차 밖에 나갔더니 진짜 후끈후끈해요. 그날 우리 영덕 울진 선교를 시작했는데 뜨거운 것만큼 은혜도 컸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마지막까지 경주합시다. 인사 좀 하세요. 처음에는 이런 게 참 저도 적응이 안 돼서 좀 쑥스럽고 어색했는데 이게 또 입으로 한번 다짐을 하고 서로 확인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또 매듭이 되더라고요. 자, 오늘 학교에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절에 보면 날짜가 표시되어 있죠?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별을 베기 시작하는 굉장히 바쁜 절기의 날입니다. 가장 그 바쁜 날에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세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첫 번째가 계속 말씀을 좀 봅시다. 2절,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첫 번째 인물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지만 이 사람은 유다 사람입니다. 즉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런 이유는 초라하긴 하지만 한 나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정통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그 인물이 스룹바벨인데 이 사람은 바벨론에 뿌려진 씨라는 바벨론식 이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알맹이는 유다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인물이 누군가 보니까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러니까 한 나라로서 구성이 되려면 또 제사장이 있어야 되니까 제사장 지파의 여호수아가 지금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백성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은 백성이라는 이 표현은 좁게는 포로에서 돌아온 막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넓게 보자면 이 남은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남은 자 사상의 신학체계를 이루는 그루터기 같은 인물들이죠. 이렇게 세 무리에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가 보십시다. 3절 우리 전체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지금 돌아와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사람이 있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전의 이전 영광은 어떤 전을 얘기할까요? 어떤 전? 쉬쉬쉬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솔로몬의 성전이죠. 솔로몬이 아버지께로부터 많은 물질을 물려받았죠. 그래서 다윗이 준비한 그 물질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나중에 열왕기상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성전의 화려함, 크기, 용모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어요. 그때는 이방 나라에서도 막 물질을 갖다가 바쳤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의 왕국이 가장 그 절정을 향할 때 지어진 성전이에요. 어마어마했죠. 지금 학계가 백성들에게 그걸 물어요. 재건의 삽을 든 그 페어더미 위에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걸 물어요. 너희 중에 이전에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저는 이 의도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니, 그 지금 가만히 격려할 것이지 그 옛 상처를 왜 들쑤셔서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할까? 두 번째 질문이 뭔가 보십시다.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제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지금 잿더미 위에 다시 지어지고 있는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시키는 거예요? 비결시키는 거예요. 뭐하고?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비교시키는 겁니다. 옛날에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과 지금 너희가 재건의 삽을 들어서 다시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의 영광이 너희 눈엔 어떠냐? 자, 그러면 적어도 이걸 비교하려면 젊은이들입니까? 나이가 든 사람일까요? 그렇죠. 적어도 70년 전을 넘어서 그 성전의 모양을 기억할 정도의 나이면 80은 돼야 기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누구에게 물은 겁니까? 노인들에게 물은 거예요. 자, 이때 학계서에는 밝혀지지 않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에스라서를 한번 자막으로 볼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뭐 했죠? 왜 울었을까요? 대성통곡했다 그랬어요. 왜요? 첫 성전의 영광만 지금 재건하고 있는 성전이 못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옛날처럼 물질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포로 생활에 돌아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폐허댐 위에다가 그 기초의 흔적을 찾아가면서 거기에 다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쌓고 쌓아 올리는데 그 옛날에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의 그림을 경험했던 자는 지금 다시 쌓아지는 성전과 비교해 볼 때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죠. 근데 성경을 다시 보시면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후의 세대들입니다. 그 전에 영광을 못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쨌든 다시 뭔가를 지으니까 그냥 좋았던 겁니다. 그리고 13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재밌죠? 이런 걸 읽으면서 재밌다라는 느낌을 가져야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뒤섞여 버린 겁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어요. 자, 자막을 이제 걷어도 되겠어요. 기뻐했던 사람은 사실상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영광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것만으로도 그냥 기쁜 겁니다. 그런데 통곡한 사람은 이전에 그 솔로몬의 화려한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지금 다시 잿더미 위에 쌓아올리는 이 성전은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그걸 누가 얘기하냐면 학계 선지자가 얘기해요. 3절 끝에 보세요.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렇죠?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합시다. 아까 제가 이 학계 선지자의 이 질문의 의도가 궁금하다 그랬어요. 저 같으면 이런 질문 기어코 꺼내서 아픈데 들쑤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계 선지자는 그 지나간 영광의 화려한 성전의 그림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초라하게 다시 지어지고 있는 성전과 비교시켜서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게 뭐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오늘 그 의도를 찾아가다가 만나는 결론이 결론입니다. 그 의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찾아 들어가야 돼요. 도대체 학계 선지자는 왜 그랬을까? 우리 좀 같이 주고받으십시다. 예. 네. 그 리액션도 좀 하시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좀 상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이 양반이? 속이 상했나?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에스라서에 보니까 그 비교를 해서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통곡에 문제가 있어요. 그들의 통곡에 그 문제는 뭘까요? 지금 성전이 초라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 초라함이 화려함과 용모와 크기 때문일까요?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일찍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짐작을 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나중에 좀 보기로 하고, 우선 성전의 가장 핵심 가치는 뭐예요? 지성소의 법궤입니다. 아무리 외형이 크고 화려한 성전이라도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없으면 그거는 진짜 아닐 말로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예요. 아무 쓸모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법궤예요. 자, 예레미야서를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레미야가 포로 전에 이 백성들의 패역함을 알고 너희들은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걸 포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그러니까 돌아와 너희들의 수가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마지막에는 뭐 하지도 않아요?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며. 이걸 예고했어요. 자, 17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맹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들이 돌아와서 언약궤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17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이제 그들의 시선이 법궤에서 어디로 옮긴 거죠?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예요.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 자막을 거둬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들이 두 성전을 비교하고 울었던 것은 사실상 법궤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법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지금 다시 재건되어지는 이 학계 선지자에 의해 주도된 성전은 법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궤가 없는 겁니다. 이미 바벨론이 70년 전 침공할 때 성전 무너뜨리면서 법궤도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그 법궤를 찾아서 영화도 만들고 각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뭐 어디에 법궤가 있다, 이거는 사실상 믿을 수가 없는 허구가 많습니다. 그때부터 법궤는 행방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의 통곡 속에는 실질적으로 뭐 때문입니까? 바로 그 법궤 때문이에요. 크기나 화려함 때문이 아닙니다. 왜?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법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역설적인 함정이 있어요. 법궤라는 것은 누구의 임재의 상징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아이콘이요,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런데도 이 옛날에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법궤 존재 자체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없으므로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신앙의 함정이에요. 법궤는 형식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실수를 저지릅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패하니까, 아, 법궤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과는 상관없이 모든 신앙이 어디에 매달려 있었어요? 보이는 형식인 법궤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실로에 있던 법궤를 전쟁터로 옮기는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더 엄청난 참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어느 신학자가 그때부터 법궤가 아니라 괴짝이 되었다. 아주 중요한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법궤는 말 그대로 괴짝이에요. 그 법궤가 갖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거기에 담아있는 뭘까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의 침공을 받으면서까지 그들이 고치지 못했던 게 뭐냐면 형식에 매달린 신앙이었어요. 이런 실수는 오늘 현대인들의 성도의 신앙 속에도 무섭게 교묘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모양도 조심해야 돼요. 이게 주술적 개념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오맨 같은 영화 보세요. 아주 오래된 영화지만은 십자가 짠 하면 마귀가 물러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십자가 때문에 마귀가 물러가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물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인들의 통곡은 결국은 건강한 통곡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성전이라는 형식에 매달려 있는 통곡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도 조심해야 돼요. 예배 드림으로 신앙 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이 없는 예배라면 그 예배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렸다, 새벽기도 나왔다로 내 신앙을 때우려는 아주 교묘한 자기 합리화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건 선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선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결국 자기 일하는 거죠. 모든 우리 신앙생활에는 그분의 인격과 관계와 만남과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참된 선교가 되고 그래야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너희 몸을일까요? 몸이 순종의 자리와 삶의 자리로 가지 않는 어떤 제사도 그건 죽은 제사라는 얘기입니다. 산 제사의 반대말이 뭡니까? 죽은 제사예요. 죽은 제사는 구약의 제사를 얘기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항상 짐승을 잡아 죽여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형식의 메인 제사였습니다. 로마서에 와서는 그게 어떻게 바뀌죠? 너희 몸을, 왜 몸입니까? 왜 그게 또 산제사입니까? 삶으로의 예배와 삶으로의 제사를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막을 보세요. 오늘 서비스 만점입니다. 시간 관계상 9절에서 잘랐는데 이 앞에는 쭉 무슨 얘기가 있냐면 성막과 그 다음에 법궤 얘기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10절 다 같이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자, 10절을 잘 보세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이해법일 뿐이며 어느 때까지 맡겨둔 것이에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랍니다. 개혁이 뭐예요? 보통 사회적인 정의는 개혁은 불의를 바로잡고 부패를 척결하고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게 개혁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속의 관점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개혁이라고 정의하거나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는 말에 개혁의 정의는 그런 정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교회에서 말하는 개혁은 마지막 끝에 모든 비본질적인 것은 다 잘라져 나가고 벗겨져 나가고 오롯이 그리스도가 남는 게 진짜 개혁입니다.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전, 모든 법궤 다 누구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그 비본질적인 형식을 붙들고 그걸 붙들고 있으면 내가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해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노인들의 통곡 속에 있었던 겁니다. 무서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종교가 심화되고 강화될수록 그리스도와는 점점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엄말란스입니다. 불균형이에요. 진짜 개혁은 그 끝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이 잘라져 나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우리 3.1교회가 향후 감당해야 될 개혁의 과제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개혁은 어떤 개혁일까요? 첫째는 십자가에 지불된 대가 다웁게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고, 두 번째는 자비가 임하고 사랑으로 매듭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개혁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개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지입니다. 자, 오늘 학계 선지자가 그렇게 아주 일부러 이 재건의 삽을 든 백성들에게 물었던 이유가 서서히 어떻게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가를 마저 쫓아가 보십시다. 성경을 보십시다.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자, 저를 보실까요? 여기서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것을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찾아보면 출애굽 모티브 때 이 두 가지 약속이 반드시 함께 동원이 됩니다. 출애굽 모티브라는 것은 구원의 동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노예 집단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칭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로 자기 자신을 별명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그리고 세 번 거듭 반복된 문장 하나가 있죠.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리고 일할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100% 하나님의 능력, 100% 인간의 순종이 하나 될 때 은혜가 완성됩니다. 그냥 입 벌리고 누워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순종과 반응이 100% 100% 맞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의 온전한 100%로 매듭이 지어지는 거죠. 그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입으로 시인을 하게 됩니까?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겨
입으로 시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전도의 미련한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생성되거나 깨달아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린 전도한다 그래요. 전도는 신비한 방법이요, 미련한 방법입니다.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그 말은 내 안에 구원의 조건이 없다를 그렇게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그럼 누군가 가서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의 신비고 복음의 신비예요. 자, 그런데 이 방향이 점점 어디로 모아지는가를 맞아 보십시다. 5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